나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신군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시장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한국인TV와 오넷이 정말 특집으로 네,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방금 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간부터 또 11시 50분까지 저희가 방송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함께 주실 분,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솔직히 좀 떨리기도 하고, 예. 제가 떨리죠. 아유, 별 말씀을요.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약간 예전에 좀 소개팅 나가면은 네. 이렇게 또 오늘 어떤 분이 좀 나올까, 약간 이런 설렘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름부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꿈꾸는 길, 내가 하고 그렇죠. 싶은 이상의 길. 그래서 이상로 아닌가요? 상한가로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아, 해석하면 될것 역시나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상한가로 가는 길. 네. 이상이니까 두번 가야 되겠네요. 투상. 두번 가서 되겠으면 여러 번 가는 게더 좋죠. 아,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할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 아하. 본명이거든요. 네네네. 아, 본명이. 예, 오. 본명입니다. 네네. 제 아버지가 좀 탁월한 그런 게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야, 지금 뭐, 이름부터도 벌써, 예, 감이 좀 너무나 좋은데, 오늘 또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8338번으로, 종목 몇,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넷 배너를 클릭하시고, 게시판에 종목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특별한 상품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기간 내 스페셜 상품을 결제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결제 금액의 30%를 보너스 캐시로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다. 참뭐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이지만 심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푹 칼로 이렇게 푹 한번 한 다음에 쓱 네. 빼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숨통은 좀 틀어줬다라고 좀 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지금 네. 뭐 아시겠지만 쉽게 이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큰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꾸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국내 증시가 반등 나오는 데는 뭐 중국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이라고 또볼수 있는 미국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너무 막 급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더 확인을 한번 하는 절차적인 부분 자체를 좀더 거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대신 우리가 이거 한개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위기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또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빠졌을 때는 또 반등이 또 그만큼 올라옵니다. 항상 그것은 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를 기회로 만들 줄 아셔야 된다. 대신 그 기회를 만들어 본 사람과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저희가 방송할 때 간혹 가다 한 번씩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요즘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예, 그렇죠. 뭐 종목 딱 이렇게 얘기해서 올라가면 좋고 뭐 떨어지면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간혹 가다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뭐 환율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데 네. 지금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다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러다 내가 서울대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볼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유가는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또 나와주고 있는 측면 뭐 여러 가지를 좀볼 것들이 많다. 우리가 지금 이거 제길 트럼프의 성격까지도 봐야 됩니다,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성격, 이 시진핑 아베라는 사람의 성격까지도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들어와 있는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어떤 좀뭐 뉴스가 좀 나왔으면 나오면 조금 실마리가 좀 잡힌다고 보세요. 좀 쉽게 접근한다면. 뭐 우리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네네. 그때는 뭘 보고 하시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책에 나오는 대로 추세를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많이들 하시든지
혹은 이제 친구가 옆에서 정말 이거 좋은 하면서 봐. 회사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입소문 듣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렇죠.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도전하시는데 많은 공부를 할수록 수익이 나아지기는 커녕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내가 주식에 퍼붓는 돈이 좀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 하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 자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뭐가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느냐. 네. 그럼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경기지표입니다. 선행지수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선행지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그렇죠. 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있어줘야 돼요. 그럼 이 정부 정책이 어떤 부분에 있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뭔가에 대한 결정만 하더라도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올라왔던 것은 결국에는 경기부양책이죠. 네. 그럼 미국은 경기부양책 썼지만 빠진 것은 아직 코로나를 안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닥친 입장에서 네. 경기부양책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제가 뭐 신내림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저의 그냥 촉으로 꿈에서 네. 꿈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허. 예지몽인가요? 좋은데요. 하느니 좀 더 이런 결정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어.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한국 결정 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 4월 달이 아닌 네, 좀 더 그렇죠. 일찍. 사실 우리가 그 2월 27일 날 원래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디에서도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네. 저는 정말 저희 네. 가족이랑 통화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했어야 된다. 왜 안 했느냐.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주열 총재가 해외 나갔다가 한국 들어온 게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심각한 것을 제가 볼 때 못 느꼈던 거예요. 조금. 네. 근데 막상 우리가 국민들 체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굳이 지표로 안 나타나더라도 와 이거 경제적인 타격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는 상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한다면 요번에 지금 이제 겪어왔잖아요. 마스크 사기도 힘들다는 거 겪어봤을 거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좀 더 이런 결정을 할 것이다. 아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그 네네.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뭐 어찌됐건 반응은 좀 할 것이다. 라는 반응 무조건 한다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속에서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지금 얘기하신 것 코멘트처럼 요즘 틀면 다 굿뉴스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 나오게 되면 지금 정도에는 내가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혹은 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부분들 좀 보면서 아 지금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좋은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혹시 뭐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시간적인 부분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빠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이대로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이제 2008년도, 2007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질 때 네. 그때가 당선됐었을 때 1500포인트였어요. 네,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것이 2000포인트 간다. 그런데 가긴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800 찍고 2000을 갔거든요. 우리 800 찍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반드시 갑니다. 다만 대신?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르지만 대신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00포인트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인 건 확실하다. 여기서 이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미국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오늘 시진핑이 역시 시진핑 주석이 보여주는 것을 잘해요. 딱 우한에 가서 마스크 또 그렇죠. 마스크 끼고 가잖아요. 근데 정말 종식됐을 것 같으면 마스크 벗고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스크 끼고 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찝찝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미국장에서 가장 큰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CEO들 만나잖아요. 그 누구 만난다면서요? 전일 예. 그 국회의원들을 누굴 만났었는데 의원을 예. 만났었는데 그 의원이 접촉자를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위생에 대한 상당히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한 달 또는 두 달 그 안에 저는 4월 달 정도 늦어도 4월 달에는 시장이 상당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4월 달 뭐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3월 말 정도에도 한번 튀어 올라갔으면 좋겠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네, 누구나 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편이겠죠. 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는 솔직히 네. 지금 구간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따져본다면 네. 트럼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시장에 비해서 본다면 배드보이죠 사실. 아, 배드보이. 배드보이. 네. 그 사람은 본인의 이익을 원하는 거지 우리의 이익을 원하진 않죠. 아, 그리고 또 배드보이가 아베드보이죠. 아베드보이. 아베드보이 있고 이게 우리가 관상은 과학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상 보세요. 아베는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아베는 딱 보이잖아요. 정도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에는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 사실 지금 막 일본이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 뭐 정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나라들이 대부분 추세가 비슷하거든요. 네네. 갑자기 확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예, 조금 줄어드는. 근데 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방역은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이랑 거의 유사해요. 비슷하죠. 네. 늘어나는 추세 자체가. 예. 근데 지금 보면 일본만 다릅니다. 이거는 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지표를 믿을 수 없다 하는 것도 결국에 일본은 감추거나 상당히 신뢰도가 낮거나 둘 중에 한 개거든요. 참 이게 정말 아 정말 이게 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게 방송에 부적절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부적절하시면 안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돼요. 괜히 예, 부적절한 거는 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 뻔했는데 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지만 그만큼 지금은 또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네, 물론 뭐 어느 시장이건 어떤 세상이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맞으니까요. 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송 우리 또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 상담들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종목 상담을 좀 빠르게 한번 네, 네. 치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와 있는 종목이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네, 들어와 있네요. 강스템 바이오텍. 지금 매수가가 7,500원에 비중이 10% 정도라고. 오, 7,500원이면 뭐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 예, 그렇죠. 예. 지금 공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 강스템 바이오텍이 예전에 2019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네. 우리가 이 별명의 애칭이 있었습니다. 강된장이라고. 아. 왜냐하면 이 기업이 그때도 상당히 강하게 한국의 매운맛을 잘 보여줬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2019년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한 개였죠. 우리가 그 과거를 잠깐 한번 돌아가 보시면 네. 최근 들어가지고는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진 힘들지만 요때죠.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12월 1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등이 1월 3일까지 나왔는데 이때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인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에 대한 선반영이 되면서 얘기 나왔던 것이 마찬가지로 빅파마 기업들과 미팅이 있다라는 이슈였고 하지만 그 이슈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어요. 네네. 오히려 반등을 못 붙이고 계속 빠져서 지금까지 빠져서 내려왔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행보를 좀 더 붙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우선 앞에서 떨어졌던 이 물량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들어왔던 이 물량은 바닥을 좀 다져주는 물량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인 투매로만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한가를 한번 맞고 난 다음에 점 하한가를 맞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더 20% 빠졌다는 것은 대부분의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주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가 매집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 여기서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여기까지 내려가면 -30-5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유튜브니까. 네네네네. 예전에 숨기려고 하셨어요? 뭐를 좀? 예전에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핸들링 할 때 보면 네.
항상 담보를 정할 때 마이너스 60%를 정합니다. 왜 60%를 정하냐면 이제 한가를 가고 난다. 한가 두 번을 빠방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하면 그때 15% 때였으니까 두 번 하면 마이너스 30%, 31%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빼면 마이너스 45%예요. 그 다음 날 한 번 더 빼면서 이제 갭 하락을 딱 보내고 다음에 살짝 올리면 네. 이제 나머지 물량들이 나오고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나오는 물량들은 이제 본인이 들고 있는지 모르든지 아니면 포기를 했든지 네.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이생이 없든지 그것 중에 한 개입니다. 어허. 그 정도로 그런 꾼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면 저는 여기가 바닥 권역은 맞아요. 대신에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시간은 꽤 걸릴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바닥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빠지더라도 그때는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자리예요. 아, 근데 보통 지금 저도 뭐 참 잘 모르는 나부랭이지만 네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신자로 시작하는 종목도 좀 있고 대부분의 좀 종목들이 네. 어떻게 보면 임상 관련해서 좀 네. 뭐 인정을 좀 받고 있다 갑자기 한순간에 실패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면서 빠방 맞아버리니까 네. 이런 상태인데 대부분 그런 지금 흐름들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시간적으로 좀 많이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 강스텐 바이오텍이나 또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트렌드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2019년 초에 이슈가 됐던 것이 전반기 이슈가 됐던 것이 항암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네네. 그때 그 항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런 2세대 네. 3세대 항암제였다면 이제 2019년 후반기로 갔을 때 이슈가 됐던 것이 임상 3상이었거든요. 임상 3상에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 올랐어요. 그런데 임상 3상 실패하면서 주가 다 빠져버렸죠. 그런데 2020년도의 트렌드는 뭐냐면 기술 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셀리버리, 그렇죠. 그리고 네. 메드팩트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이 대부분 다 기술 이전이에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기술 이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상 이상까지에 대한 부분에 기술이 이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강스텐 바이오텍이나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그냥 갖다 붙일 수 있는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보다는 상관없이 일단은 네.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자리지 여기서 끊어내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스텐 바이오 상담 좀 해드렸고 현대위아라는 종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현대위아 일단 매수 단가가 48,9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는데요. 49,000원 가까이 될 때니까 아무래도 뭐 충격 받기 좀 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한참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네.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진짜 네. 여기저기서 맞고 네. 참 이 자동차 얘기하면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네요 그죠? 참 짜증나는 네. 참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아갖고 참 힘들던 시기에서 올 초부터인가요 뭐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네. 네,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현대위와 이 시장에서 벗어나 있어도 제대로 하기는 못했지만 엄청 너무 많이 빠져있는 모습인데 지금 48,900원 비중 10%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현대위아는 네. 우리가 조금 교체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기회가 좀 됐습니다. 사실 그 지금 이 하락 자체가 어떤 분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옛날처럼 이런 제조업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는 탈제조업 시대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업보다는 뭔가에 대한 혁신을 원하고 있고 뭔가에 대한 서비스라 또는 뭔가에 대한 트렌드를 갖춘 종목군들이 간다 봐야 되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공장이 지금 창원 쪽에 분포를 하고 있고 지역 경제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현대위아가 기계업종 또는 자동차 관련인데요. 그에 따른 기계업종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사실. 네. 사실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까지 조금은 정말 아픈 종목이지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었다. 왜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조금은 기회 삼아가지고 빠졌을 때 한번 결단 한번 내려보시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이게 정말 네. 제일 드러운 시장이 그런 시장이잖아요. 뭐냐면 같이 네. 빠질 때는 네. 아 그래 뭐 내 종목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죠. 빠지니까 네. 견딜 수 있는데 네. 내 건 안 움직이는데 네. 다른 건 다 반등이 나와버리면은 네. 정말 제일 드러운 시장이잖아요. 가장 그 우리
가족분들이 환불을 가장 많이 하시는 시기가 추천한 종목 안 오르고 대신에 다른 종목권도 다 올라갔을 때 항상 그럴 때 제일 환불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사촌이 땅만 사도 배 아프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그렇죠. 좀 된다 그러면은 그러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가슴이 아프지만 네, 그렇죠.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내 살을 도려내는 느낌으로 네. 어떻게 좀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일단 빠진 거는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쉽게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차라리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좀 더 라이트한 부분으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좀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아, 좋은 산이에요. 산들이 이렇게 정상 이렇게 올라가면 네, 좋은데 네. 이 덕산이라는 산은 정말 좋은 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덕산 네오룩스 지금 매수가가 33,900원. 네, 뭐 정말 최근에 좀 또 들어가신 것 같네요. 30%.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네. 이 종목 이게 올라갈 놈인가 지켜보다가 올라가니까 이제 야 이거 가는 것 같다 해서 들어갔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가시면 좀 조정이 나오는데 이분은 아직까지는 오늘 구간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조금이지만 수익을 보고 있는데 덕산네오룩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지분 구조가 좀 단단합니다. 덕산 형제들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은 이 기업 자체만 보더라도 지분이 57%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뭐랄까 좀 뭔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 그 지금 이준호 씨 같은 경우 17%고 덕산 하이메탈이 37%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이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업적인 부분으로 떼가지고 보더라도 뭔가에 대한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덕산 하이메탈 쪽에서 37%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시더라도 이걸로 대박나기는 힘듭니다. 이미 지금 주가에 대한 매집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대부분 다 22,000원대에서 20,000원대에 대부분 다 매집 가격대 매물대가 분포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매집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90%를 상승시키고 그러면 주봉을 보더라도 여기 고가 권역에서 한번 이런 신호가 한번 들어오죠. 우리가 이 신호 자체가 이제 고점 시그널 신호가 지금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 고점 시그널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우리가 매수로 봐야 될 것이냐 또는 차익 신호 바라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 터지는 것을 우리가 매수로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는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했을 때는 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전략으로 36,500원까지 반등하면 나올 것 같아요. 대신 그 자리 위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가져가시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형제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덕산 네오룩스 네. 빼놓고는 솔직히 네. 나머지 형제들이 제대로 못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덕산 그룹 자체가 알갱이를 이제 빼낸 거죠. 이제 그렇죠. 덕산 하이메탈에서 지금 분리가 돼가지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분리가 됐을 때 지주사가 잘 가겠습니까? 사업에서 잘 갑니까? 사업에서 네, 잘 그렇죠.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덕산 우리 형제들 덕산은 참 좋은데 예, 참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다음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는 31,200원에 비중은 10% 31,200원이면 역시나 조금이지만 수익은 나 있다. 일단 뭐 상승하고 나서 박스권 흐름인데 하단 부분에서 좀 들어가시는 모습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요 기업이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올랐습니다. 네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폴더블 같은 경우에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 것이 완판 행진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갤럭시 폴드가 40만 대를 찍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Z 플립이 지금 60만 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60만 대를 찍어가지고 그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으로 반영이 많이 될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여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경 하이테크라는 기업도 결국에는 그 60만 대를 찍어내가지고 필수 부품을 납품하고 있지만 네. 과연 이것이 주가로 계속적으로 반등을 붙이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하. 부품 공급 자체도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 베트남하고 중국 쪽에서.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은 낮게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네. 그럼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조금 붙이면 자 지금 시점에서 고가 권역 자체 요 가격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와요. 네네. 그럼 마찬가지로 요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보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14,400원에서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한 300% 올랐죠. 그러니까 요 자리 자체를 쉽게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럼 반등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한 34,000원 자리가 상당한 제한 구간이 지금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도 비중을 조금 줄여가신 전략으로 반등이 좀 더 나오면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네. 우리 뭐 이상로 파트너님 나오면서부터 종목들이 막 쭉쭉 올라오네요. 김영철 파트너 아무것도 아니네요. 종목들이 지금 무지하게 올라오네요. 무지하게 올라와. 이것도 김영철 파트너가 보내는 건 아니겠죠?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막 보내는 건 아니겠죠? 일단 다음 종목은 SNU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SNU. 일단 매수가는 3,400원에 비중은 15%.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도 네. 종목만 좀 잘 잡으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진짜 지금 내가 주식 이거 안 했던 대로 나 돌아갈래. 이런 분들이 좀 오실 줄 알았는데 나름 좀 괜찮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SNU. 아니 그런 종목을 좀 잘 골라보세요. 저도. 네. 아니 그런 걱정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네. 보면 이제 다들 조금씩 수익이 나 계시니까 이러면 우리가 뭐 좀 그렇잖아요. 뭐 짜고 치는 것 같이 보이시는데 SNU는 네. 지금 흐름 괜찮죠? 네, 괜찮아요. 패스, 네. 패스하고 요 종목은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좀 잘 찍어보세요. 네. LMS라는 종목. LMS. 네, LMS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MS, 네. 이건 좀 가슴이 아프네요. 매수 단가 지금 18,5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종목 교체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야, 이거는 정말 차트 흐름을 좀 뒤집어 놨으면 참 좋은데 지금 부분에서는 그렇죠. 너무 가슴 아프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들고 계셔야 됩니다. 들고 계셔야 되고 일단은 이런 기업이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보면 고가 권역에 물량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10월 28일이 고가 권역인데 네, 네. 그때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졌다고 봐야 되고요. 네, 네. 오히려 지금 보면 밑에서 자리를 잡아줬던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는 기준 가격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지금 자리 자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참으셔야 된다. 이분이 18,000원 정도에 사신 것 같으면 네네. 지금 보면 여기에서 한번 빠질 때 다중바닥 형태를 조금 보셨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가 권역에 생각할 수 있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뭐랄까요. 외톨이 꼭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지금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거래량은 많이 안 났지만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반등 파동을 비파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시파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럼 시파가 곧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참으셔야 된다.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게 원봉이 정말 좀 위험하고 우리가 좀 판단하기도 좀 쉽지 네. 않은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홀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뭐 일단은 좀 가슴 아픈 종목 이전에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예,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일단 매수 단가는 67,100원. 네, 비중 20%라고 아니, 합니다. 또 수익 나 있는 걸 또 집으세요. 아니 수익은 나 있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 그렇죠. 또 셀트리온 형제들의 아까 덕산처럼 네. 셀트리온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은 조금 이제 저렇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 제약은 정말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사실 좀 진지하게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요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12만 원대 또 네. 10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천지가 제일 무서운 건데요. 아. 사실 네. 예전에 조금 무서웠던 것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제 셀교라고 네네네네네. 그 정도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셀트리온 기업에 대해서 가치적인 부분 자체가 그만큼에 대한 가치를 해줬고 그만큼 기업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좋게 봤던 기업인데 최근에 들어가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5,000원까지 한번 내려갔었는데요. 제 요 말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떤 거? 올해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아 올해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손해가 나 계신다 네. 하시는 분들은 더 사시라. 지금 자리에서는 더 사셔야 되는 자리다. 근데 지금 약간 듣고 네. 있는데
네네. 누구 성대모사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약간 어서 많이 들어본 톤인데 제가 예전에 누군지를 그, 그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뭐 그것도 좀 비슷하고요. 아 제가 외모는 양준혁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쪽으로 가면 제 추신수하고 또 비슷하다는 오! 나는 솔직히 양준혁 그 선수보다는 네. 추신수 선수랑 훨씬 더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약간 이승엽 선수와도 네. 야구 좀 좋아하세요? 제가 3위인 야구 했을 때 3위인 야구 하셨어요? 네, 포지션은 유격수였는데요. 아. 제가 제일 에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 제 몸 사이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도 많이 안 들으세요? 어떤 좀 첫 네. 인상 자체가 좀 강렬해 보이긴 하거든요. 예. 좀 뭐 원펀치 쓰리 강냉이 같은 느낌도 약간 드는데. 예전에 로드 FC도 좀 준비를 했었죠. 아, 네. 혹시 뭐 이쪽 방송계 뭐 예전 좀 했던 친구긴 한데 전태룡 대표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어봤죠. 네. 유명하셨으니까요. 거기도 이제 좀 이걸로 좀. 예. 예전에 우리 특집 방송할 때 네. 야구 빠따를 정강이로 깨했거든요. 아 경제 방송에서 이런 듣기를 약간 느낌인데 나중에 특집 때 한번 뭐 준비를 하셨으면 좀 운동 많이 하신 거겠네요. 그냥 준비만 팁 보면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저희가 네. 뭘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뭐 셀트리온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이번 종목은 삼성이긴 삼성인데 네. 참 안 좋은 아까 우리가 삼성 물산을 잠깐 얘기했었고 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비슷한데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아, 삼성 엔지니어링. 아, 이 종목도 진짜 참 이거는 별 하나 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진짜 세 개의 별 받기에는 어떻게 해야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예, 네,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 네. 삼성엔지니어링 이 두 가지 종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아. 사실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예전에 합병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2015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그때 이제 합병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빠져내려왔죠. 네. 사실 이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쉽게 회복되기 좀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기업 자체가 우리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랜트 네네네. 또는 우리가 조선 이런 쪽을 그렇죠, 그렇죠. 흔히들 얘기 많이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플랜트와 조선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보다는 조선이 훨씬 더 많아요. 특수선을 조선적으로. 제작하는 거고 삼성엔지니어링은 플랜트 말 그대로 시설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오일머니가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 반다면 이것도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자. 차라리. 아 지금 구간에서는 결단을 좀 해봐야 된다. 네. 한번 결단을 저는 제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절반이라도 한번 해보자. 아 혹시 다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면 네. 절반이라도 좀 절반이라도 해보자. 아 그래서. 절반 했는데 사기가 애매하다. 네. 그건 저한테 오십시오. 아, 그렇죠. 예, 이제 뭐, 가족분들이 된다면 좀 더 네.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짜 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또 이게 종목 상담을 하신 분이라면, 내가 선택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진짜 이상로 파트너한테 가면, 예, 로드 FC를 또 준비했다고 하니,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디 한 군데는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팀 보면 준비했습니다. 아, 네. 자, 일단 좀 들어와 있는 종목. 아, 근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삼성 별 세 개 자꾸 보다 보니까 참 삼성이랑 관련이 없는데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제약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삼성제약은 최근에 뭐 그나마 그래도 네. 예. 삼성제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제약은 이제 젠백스랑 또 같이 그렇죠. 봐야 되죠. 예. 사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한번 났다고 봐야 되죠. 이거 그렇죠. 작업을 한번 했는 거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 상당히 위험한 차트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이렇게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식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네. 말 그대로 매집이 세 군데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면서 더욱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최초 매집보다는 두 번째 매집이 훨씬 더 거래가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훨씬 더 많죠. 지금 딱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세 번째 나왔을 때 여기는 나중에 돌려보시면 유수가 나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 재료죠. 그 재료를 던지면서 개인들한테 던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지점이 똑같이 여기서 계단식 하락이 또 나오죠. 여기서는 이 지지는 요 상승에 대한 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는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자리는 하단에 있는 요 자리가 맨 밑에 자리. 그러면 이거는 좀 이탈된다고 보는 게 맞죠. 아, 지금 구간에서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또 설명을 또 잘 해주셨으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이게 누구죠? 저도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오파동 지금 이게 엘빈 토플러인가요? 상승 오파 좀 갑자기 엘리어트. 똑똑하신데 아주 예 부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그 여기 한국 경제 오기 전에 네. 전문가 되기 전에 대학교 때 다닐 때는 네. 제가 원소도 봤습니다. 엘리어트 파도. 네.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림은 다 봤습니다. 아, 그림으로만. 그림으로만. 싹 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림은 보는 거 쉽습니다. 네. 영어는 못 봐요. 힘들 수 있는데. 대신 그림은 볼 수 있어요. 아, 그림을. 네, 그림. 그림이라도 보자. 그래서 항상 진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네. 너무 좋은, 좀 철학을 좀. 원칙은 어떤 원칙을 좀 가지고 사세요? 싸우지 말자, 뭐 이런 거 말고. 때리지 말자, 뭐 이런 원칙 말고. 아유, 가족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안 되죠. 아. 사실.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 애 셋입니다. 셋이요? 예, 예. 제가 저희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네요. 제가 항상 이 말투 때문에 오해를 좀 많이 받는데요. 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전라도 분들이 저를 엄청 싫어하세요. 왜냐면 사투리가 좀 경상도 쪽이라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아. 제가 본인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대구죠. 네. 경상도 맞네요. 네. 네. 대신 이제 제가 동서화합도 이뤘고, 그리고 또 다자녀도 이뤘고, 나라에 정말 열심히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을 만나줘야 됩니다. 네? 전문가들. 맞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에 대한. 그렇죠. 현재 미래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다. 애들. 지금 3명인데 네. 비율은 어떻게? 그것도 저 200점입니다. 딸, 아들, 딸. 와, 최고네. 야, 최근에 정말 야, 그런 종목들로만 구성을 또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족이 그쵸. 되면은. 네, 맞습니다. 야, 딸, 아들, 딸 최고. 저희가 그 가족분들한테 장기로 들고 갈 종목은 빨간색 표시를 해 줍니다. 정말로 빨간색 표시가 최고입니다. 네, 빨간 펜으로. 빨간 대신에 펜으로. 단기로 요거는 내가 확실하진 않은데 요거 테마기가 좀 있다. 대신 요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요. 아, 검은색으로. 대신 빨간색은 들어가자. 아, 무조건? 네. 왜냐? 지금 시장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 트렌드가 맞는 종목은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아, 진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왠지 모르게 애국자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약간 기분이 또 저까지도 약간 업되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쓰레기 자주 버리고 그렇지만 네. 뭐 나는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쓰레기 하길래 당신은 쓰레기야라고 하는 줄 알고 뭐 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럼요. 지금 얘기하는 것만 딱 들어봤을 때도 네. 얼굴 약간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약간 순하게 약간 이렇게 웃는 네. 상. 왜냐하면 지금 강 대표 때문에 네. 상당히 약간 이렇게 딱 제가 그치. 얘기했던 것처럼 무섭게 보인다는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좀 그런 사모님이 거... 많이 안 무서워하세요? 애 샌던 거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를 좀 이어갔는데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팩트는 네. 내 자식 같은 종목을 전해준다. 네. 약간 이런 네. 느낌인 거죠. 좋은 종목은 빨간색으로 확실하게 좀 체킹을 해준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네. 들어간다. 자, 일단 아까 우리가 현대 위아를 얘기했는데 네. 현대차 지금 자꾸 채팅방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도 모르는 방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신경 쓰여가지고. 예,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저도 지금 아니 여기 네. 지금 전달 아무도 안 해줬어. 정말 재밌으시네요. 예, 코미디언 같으심. 예, 누가 지금 우리 이상노 파트너님이 코미디언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게도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섭게 보여요. 무섭습니다. 혼나요. 예. 지금 예. 글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 보기에는 약간 좀 예, 세운이 그러니까 일단 아까 현대 위아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 얘기할 때 웃음 또 안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저도 현대차를 타고 있거든요. 네. 나가 보면 현대차만 보입니다. 네. 현대차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현대는 기아예요.
삼성한테 좀 미안하고 이 외제차한테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현대차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져보면 삼성 같은 예, 삼성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종목입니다. 진짜 이게 새끼 손가락 같은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일단 현대차는 11만 4천 원.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11만 4천 원의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네. 일단 들고 계셔야 되고요. 들고 계셔야 되고. 대신에 이 기업은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딱 비교 한 개만 딱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18에서 한 22까지 정도 나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저 채팅만 보고 있었고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화면 보고 직접 좀 해주시고 저는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8에서 22 정도가 나옵니다. 18이라고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 욕할 것 같으면 28을 하죠. 네네. 네. 그럼 요정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마진을 얼마만큼 남길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만 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1,300원에 팔면 영업이익률이 3%예요. 300원 남기면 3%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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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만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그걸 얼마에 파느냐 하면 11,800원 또는 12,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애플은 13,400원을 팝니다. 비교를 한다면.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그만 높기 때문에. 네네네.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지만 주가 잘 가요.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우리가 아무리 현대차나 기아차를 많이 타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다른 것이 현대차는 국내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해외에 나갔을 때 네네네. 지금 우리가 도요타에 대한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에나가 70엔 때 현대차가 엄청나게 잘 갔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때 2008년도 2013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네네. 그때 우리가 기아 차미네이터 현대 차미네이터 그 정도로 뭐 묻지 말고 전차군단 사자.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에나가 엔고를 보였을 때고 지금은 에나가 110엔 이에요. 최근에 이제 102엔 정도까지 갔죠. 네네. 그러면 자 에나가 다시 한 번 더 엔고가 나타난다. 그걸 현대차는 지금 자리에 들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1분기에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가동률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언정 지금 자리는 팔 때는 아니다. 상당히 지금은 이거는 시간과에 대한 싸움이지 저를 믿고 1년만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최소 그래도 15만원까지 올라온다. 그래 말씀입니다. 15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네. 1년만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 딴에는 정말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현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대인데.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종목이 또 하나 들어와 있네요. 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화나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나생명. 화가 나네요. 화나생명 봤더니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오르는데 매수 단가는 지금 3,650원입니다. 3,650원이면 최소한 그래도 뭐 한 반년 이상은 좀 들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비중은 비중이 50%나 되시네요. 비중 50%에 지금 3,650원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솔직히 약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험 생명 뭐 이쪽으로 본다면 약간 방어주 느낌도 약간 살짝 드러나잖아요. 물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안 좋을 때 그 느낌을 한 번도 못 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생명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질 때 보험주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대부분 다 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 상품이거든요. 그 최소 10년 이상을 봐야 돼요. 보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뭔가에 보험 상품 가입하면 최소 10년 이상. 그렇죠, 연행연금 하다 10년 이상이고 적립하다 10년 이상입니다. 대부분 다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보험 상품으로 10년 있다가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예전처럼 뭐 5% 6% 된다면 또는 10% 이상이 된다면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보험회사들 생명보험회사들 전반적으로 주가 다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8년 10년이 지나더라도 금리만으로는
수익을 지급해주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가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8년 이상은 가입을 해야지만 본전 이상 됩니다. 아. 장기 상품은.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보험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옛날처럼 그런 생명사들이 잘 나가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금리가 지금 하락하는 이상은 반등은 제로적인 부분밖에 없고, 차라리 조금은 바꿔서 좀 결단을 근데 지금 더 좀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게 금리가 네. 인상은커녕 네. 오히려 더 떨어질 그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입장이라서 네. 지금 선반영을 약간 한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밀린다는 거, 야 이게 진짜 왜 보통 우리가 증시 뭐 격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야 이거 뭐 지금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있고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생기고 지하인 줄 알았는데 땅굴이 있고 뭐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네. 정도인데 지금 구간은 정말 이거 뭐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정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정도 되면 나중에 통폐합이 한번 이루어질 겁니다. M&A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M&A 이슈 말고는 올리기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생명 말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 예전에 중국 쪽에 대한 M&A 이슈가 한번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슈가 2015년도에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어요. 그 말은 이런 것들은 주가를 움직이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가 예전에 대한생명입니다. 네. 최근에 대한생명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 쪽, 상해 보험 쪽하고 우리가 생명 보험은 조금 별개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 보험 쪽은 조금은 결단을 좀 하셔야 되는 전략으로 내일 공개 방송 한다고 오십시오. 아, 그러게요. 내일 공개 방송 잠깐 소개해도 예. 네, 그때 오셔가지고 예. 채팅창에 저 화나생명입니다 하면 아 화나셨던 분 제가 숙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 내일 또 반드시 또 들어가서 예, 네. 조금 더 시간 우리가 한계상 또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네.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네, 한 개 더 하시죠. 하나 더 할까요? 네. 예. 자 지금 정말 가슴이 아픈 종목. 일 수도 있는데 네. 자세히 봤더니 가슴 아픈 종목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슴 아픈 걸로 한 게 아시죠? 아니 근데 지금 종목들이 네. 대부분 다 좋은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네. 후성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성. 네, 후성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줄 알았어요. 왜? 매수 단가가 7만 6천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7,600원. 7,600원. 목표가를 또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7만 6천 원 가고 싶은데 비중은 20%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성 일단 네, 어떻게 좀 이게 후성도 정말 한때 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네, 네, 맞아요. 네, 종목이기도 하고 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하단 쪽에 좀 내려와 있는 모습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후성은 키워드를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국산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가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드는 업체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반도체 업황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7월 달에 크게 올랐던 것이 국산화 이슈가 되면서 그렇죠. 불화수소 관련해서 주가 한번 크게 올랐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주주가 조금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조금은 양아치 짓을 하죠. 네. 대주주 지분 매도를 한번 그렇죠. 해버리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죠. 주가 올라가는 처음 보셨나 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져버립니다. 네네. 그 말인 즉슨 이 대주주 입장에서도 조금 오바됐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만 원 이상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아 지금 자리에서는? 네. 그럼 여기서는 저가는 맞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상당한 악성 매물들이 분포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 그래 8,500원 이상을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럼 고기 자리에서 종목을 조금 다른 종목군으로 사실 후성도 괜찮지만 SK 머티리얼즈라고 있어요. SK 머티리얼즈. 똑같은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지만 이 기업의 시가총액도 좀 더 높고 네. 그리고 실적도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으로 교체 매매 전략도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 정말 네. 시간이 좀 안타까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네, 싶은 하시죠. 게 네. 네, 뭐냐면 이게 후성도 그렇고 지금 이쪽으로 네. 우리가 첫 번째 뉴스가 나왔던 게 막 노재팬 때문에 좀 올라갔잖아요. 예, 예. 이번에 다시금 좀 그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이게 뭐 이제 뭐 오지마 안 갈 건데 오지마라 네.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의 이슈를 다시금 조금 스멀스멀 살릴 수도 있을까요? 살리죠. 살리기 때문에 그 8,500원 9천까지 한번 반등 나오는데 네. 이 국산화는 우리 2020년도의 트렌드
라고 봐야 됩니다. 아, 아.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결국 가마우지 경제를 탈피해서 펠리칸 경제로 가자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일본에 대한 이런 자립도를 좀 더 높이자는 거죠. 네. 우리가 충분히 저는 이런 국산화 키워드는 2020년도, 2021년도에도 가능하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말은 이런 이야기가 좀 떠오릅니다. 아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아베 어떠해요? 그러니까 아, 배드보이다 했는데 네. 아베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중 되면 우리나라 보면서 아, 배 아파라고 분명히 아까 사촌처럼 네. 분명히 배 아파할 네. 날이 곧 다가올 거니까 곧 정말... 배고파질 거예요. 아, 배고파지죠. 배도 네. 고프어지고 올림픽도 지금 약간 네, 그렇죠. 애매한 부분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상로 파트너처럼 에, 나라에 헌신하는 정직하게 잘 사는 에,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좀 함께 하시면서 기분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 같이 해서 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앵커님도 상당히 유머러스하시고 비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재밌었고요. 사실 이 정도 시간 되면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자꾸 네. 더 나누고 싶네요, 진짜. 네. 네. 사실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있는데. 빨리빨리. 오오오오. 큰일 나. 자, 내일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또 준비하고 그렇죠. 계실 거니까 아침에 와방이랑도 연결할 수 있겠구나, 잘하면은. 그때도 합니다. 또 하시는군요. 그때 또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고 일단.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종목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길을 잡아주는 이상로. 어떻게 본다면 다 상로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로 파트너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공개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